일단 좀 이제 국경도 폐쇄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컨택트 쪽이 좀 이게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오른 건 금호석유, SK 케미칼, 빅히트 이런 좀 개별 두산중공업. 종목들이겠죠. 아, 이걸 그냥 개별 종목으로 봐야 개별 돼요?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네. 거고, 개인 투자분들이 4조 넘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어떤 현대차 종목일까요?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일단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5%대 돌파를 해도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근데 이제 올해 전망을 4%에서 5% 영업이익률 자체는 좀 줄였고요. 그러네요. 좀 올릴 줄 이제 뭐 그런 식의 알았는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 자체도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근데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런 흐름 등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국내 증시의 하락폭을 좀그 제어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 실적이에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자, 기업 가치 대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뭐 미래 가치 뭐 따지고 뭐 하면서 2년, 3년 후 거를 끌어와서 지금 현재 주가를 뭐 정당화시키는 거는 IT 버블 때나 있었던 일인 거고,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해서 그나마 이제 견조하게 뭐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실적들이 좋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미국 시장에서의 지금 표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십몇 프로? 이제 이제 한 시작했으니까. 20% 정도밖에 그 실적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웬만큼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금 올린다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원래 이제 5년 평균이 실적 발표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0.9%가 상승을 했다라면, 네. 지금 현재까지 표본수가 좀 적긴 하지만 1.2%가 빠졌어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서는 실적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니네들은 큰일 나. 이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합당하게 중립 이하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 이게 종목들의 변동성을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히려 뭐 실적 발표 시즌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개별 종목들로 보면 이게 또 하나가, 어떤 때는 뭐 A라는 종목이 어제 같은 경우 킴벌리 클락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양호했고,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3% 정도 상승을 하니까 생활 필수품, 어차피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긴 하지만 생활 필수품 관련된 종목들이 다들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업종 전반을 끌어올리는 사랑이 있기도 했지만, 달리 보면 뭐 A라는 종목 같은 경우 아무튼 A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떤 때는 그 종목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빠지는, 그러니까 그날그날 이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만큼 시장 자체를 전망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임스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제 급등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급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고점 대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 내로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이쪽으로 쏠려 버리거든요. 그럼 대형주는 조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일부 좀 매물이 나오면 그쪽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그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블랙베리라든지 뭐 노드스트롬이라든지 뭐 여타 일부 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컸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하나.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오늘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가장 큰 화두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 지연될 것이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시간외로 빠지고는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일단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공화당 의원들 중에 이제 중도파가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참 보기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샌더스 후보가 조정권을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50%만 넣으면 되거든요. 오늘 또 척시머가 또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뭐 이 이슈는 그냥 팔고 싶을 때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익 매물 욕구가 있을 때는 안 좋게 얘기 나오고 불확실성으로 나오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제 보면 미국 증시의 특징을 보면 미국 증시가 갑자기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고점이 한 나스닥이 1% 넘게 상승을 맞아요. 하다가 예. 1% 넘게 빠졌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 2% 빠진 거는 많이 빠진 거. 그것도 단기간에.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모더나. 모더나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백신 그 변종 바이러스에 긍정적으로 잘 괜찮게 잘 반응하고 있어 라고 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지수가 낙폭 그렇죠. 좀 줄여나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종 바이러스 이슈를 통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만약에 0.5% 이하로 더 빠지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금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내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결과. 그 다음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예. 그 종목들의 그 내용에 따라서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시간외로 그쪽 종목들의 이제 강세를 좀 보여지면 내일 당연히 반등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제 하락 요인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만약에 모르는 악재로 인해서 빠지는 거면 큰 문제가 좀 있겠지만 이게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